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와 역량을 그대로 오늘 경기에서 보여줄 필요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 춘천을 상대로 제가 오프닝에서도 오랜만에 두 팀이 만났습니다만 이번 FA컵 1라운드 김해제 믹스 축구클럽 상대로도 6대0 대승으로 아주 시즌을 잘 출발을 했습니다. 자, 먼저 정선우 감독이 이끌고 있는 춘천시민축구단에서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유인시빌 자원이 선발 자원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이성재과 함께 이제부터 2023 K3리그의 3라운드 경기가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 노란색 유니폼의 춘천시민축구단 찾아보기 힘든 춘천시민축구단이고요. 바로 이런 장면들인데 아 좋은데요? 자, 노영훈! 맞아, 노영훈! 박사! 자! 네! 임팩트 넘어지면서 맞았습니다. 네, 지난 시즌까지 포천에서 활약을 했던 노영우 선수가 이 친정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 한 차례 보였습니다. 네,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틈을 타서 홀로 흔들고 들어가 봤었던 노영훈. 마지막 슈팅이 살간을 양팀 모두 활용을 해야 되는 오늘 경기입니다. 라인 근처 신성재 박스 안쪽까지 아 좋은데요? 갔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마무리! 네. 이승규 골키퍼 품 안에 안깁니다. 자, 지금 하재현 선수가 루즈볼에 대한 집중력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승규 골키퍼가 나오면서 잡는 판단 네, 지금 실수예요. 자, 지금 내려졌는데요. 자, 하재현 비어 있습니다. 하재현! 들어갑니다! 하재현! 하재현의 기습적인 한방! 스코어 1대0 춘천시민 축구단! 자, 이건 너무 뼈아픈 실수죠. 아, 뒤쪽에 있었던 하재현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이승규 골키퍼였습니다. 자, 하재현 선수가 이 직전의 슈팅 장면에서도 끝까지 집중력 가져갔었는데 지금도 보시면 이 이후에 네. 뒤에서 있다가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압박했던 것이 결국 골로 이어졌습니다. 아, 하재현의 계산된 움직임이었을까요? 복귀하던 중에 공을 내려놓는 걸 확인하고 하재현이 암살을 시도합니다. 자, 지난 시즌 창원시청 우승의 주역이었던 이승규 골키퍼인데 네. 지금은 이번 실수는 조금 전반전 18분 30초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 1대0 한 골차 끌려가고 있는 포천시민 축구단 올려줬습니다. 헤더 밀어냈고 세컨볼 오엔바 레이저 한방 전석훈 스코어 1대1 동점. 자, 지금은 이 굉장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슈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한 방에 레이저가 구석으로 꽂혔습니다. 자, 인준현의 프리킥은 떨어져 나왔습니다만 왼발 임팩트 네. 한 방이 그대로 꽂힙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저희가 정말 이 말이 순간적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네. 정말 이 스피드, 타점, 임팩트 뭐 공격 지역에서는 창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역할이 적은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2023 K3리그 3라운드 맞대결 춘천시민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 전반전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양 팀 모두가 하재현 선수와 전석훈 선수 개인이 만든 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선수의 정말 좋은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한 골씩 만들어 갔는데요. 네. 분명 양 팀 모두 양 팀의 후반전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오른쪽에 춘천시민, 왼쪽에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일단은 양 팀 모두가 이 교체 없이 잘 봤어요. 오른쪽으로 연결이 넓은 공간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번 터치 이후에 뛰었거든요. 헤더! 네! 이번에도 하재현 고개를 숙입니다. 자, 지금은 크로스하는 타이밍이 약간 늦지 않았나 싶었지만 충분히 계산된 크로스였고요. 네. 침투하면서 헤딩을 가져왔었던 하재현 선수인데 지금은 임팩트가 살짝 약했습니다. 앞쪽에서 손민우와 김경구가 끌어주고 뒤쪽으로 따라오던 하재현을 바라봤습니다. 포천의 역습입니다. 공격 4명, 수비 4명. 안쪽 좁혀 들어오면서 반대 연결. 중원 커치입니다. 오른발 슈팅!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강영민! 네, 강영민 선수도 지금 중앙으로 공간으로 잘 들어왔고요. 돌아선 이후에 침착하게 슈팅 가져갔는데 정말 아쉽게 골포스트를 때립니다. 야, 돌아서면서 이 반대편 줄듯 하다가 본인이 직접 슈팅 선택. 네. 어떤 양팀이었는데 김경구 크로스 올려줬어요. 자, 세컨볼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발 슈팅! 막아냈고! 자, 안 돼! 구매했습니다. 이승규 골키퍼 그리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자, 지금 선방 이후에 약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크로스뿐만 아니라 이 세컨볼을 신상희 선수가
임팩트로 가져갔었는데 이승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좋거든요. 달라지는 양팀의 경기 양상인데 넘어갔습니다. 헤더! 자, 헤더! 네! 잡아냅니다. 이승규! 자, 지금도 쉽지 않은 슈팅이었는데 미리 이동을 하면서 침착하게 잡아냅니다. 아, 이승규의 연이은 선방쇼. 스코어는 아직까지 1-1입니다. 어허! 아, 전효석이 혼자 왼쪽. 마지막에 전효석이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경기가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2023 K3리그 3라운드 경기를 함께 했습니다. 춘천시민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맞대결 1-1 무승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후반전에는 득점 없이 이제 양 팀 1-1로 무승부를 거두게 됐는데요.